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함께 보시죠. 오늘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SDV로의 모든 차종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SDV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차량 플랫폼이나 기능 집중형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구축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올해 매출에 대한 부분들 예상이 4에서 5%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8에서 9%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볼륨과 믹스 개선으로 매출액이 성장한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당 배당금은 11,400원으로 배당 성향 25%를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1분기부터 온기로 분기 배당이 또 반영이 됩니다. 오늘 현대차의 배당락일이라는 점 주목해보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원이 머트리얼즈고요. DB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는 71% 감소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희귀가스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반도체 고객사의 가동률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특수가스의 미스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지금 중국 위안법인의 경우에는 가동 부진 때문에 자산 손상 비용이 발생하면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번 실적의 포인트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5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123%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메모리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고요. 확실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업황 회복 속에서 특수가스 위주의 믹스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가스의 경우에는 수익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고요. 현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5,2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6% 감소했지만 그동안 낮아진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스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 판매 단가도 많이 줄었습니다. PRQ가 동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도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미수금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난해 4분기에 2,200억 원 가까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미수금 자체가 거의 15조 8천억 원대까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수용 요금에 의미 있는 인상이 있어야지만 미수금이 감소세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 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회성 비용 반영의 기저로 이제 올해는 2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 부진과 배당의 미지급 가능성이 오히려 증익과 배당 재개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전화 회복 같은 이런 포인트를 짚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3만 6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IBK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STO 기대감 뜨거운 가운데 관련 종목으로 함께 주목을 받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 현재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결제 사업은 온라인 쇼핑 증가와 B2B, 공공요금, 신용카드의 결제 확대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토 사업의 경우에도 이 모바일과 관련돼서 상품권 그리고 쿠폰 시장의 확대 수혜를 늘리는데요. 실제로 이 항공권에 대한 상품권 반응이 최근에 좋다고 합니다. 항공사들 위주로 제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올해도 STO 사업을 전개를 하지만 내년부터 실적 기여가 확실히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6개의 기초자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3가지죠. 수산금융 STO, 풍력발전소 기반 신재생에너지 STO, 항공금융 STO에 대해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이 본심사에는 항공금융 STO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개 이상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실적의 기여도를 내년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네 가지 함께 분석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의 일정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는 메타 CEO의 방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CEO가 방한을 하고 윤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내에서는 HBM이라든지 CXL 이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방한을 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의 HBM 그리고 CXL 관련 기업들과 함께 관련 부품 기업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좀 협력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인수 의향서 제출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그 대표적인 종목이겠고요.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UBS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잠재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 투자 설명서를 발송한 가운데 인수 후보자들은 인수 의향서와 실사 관련 자료들을 2월 28일까지 UBS 측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도 이슈 플로우가 어떻게 생길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에서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이 저궤도 대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28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 밤에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29일 오전 1시 30분이라는 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어떠한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을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만 증시가 오늘 휴장한다는 점 살펴보시면 도움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참고해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